윤달에 하면 좋습니다라고는 많이들 여러분 들었는데 윤달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윤달에 하면 안 되는 건 어디까지 범일까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이 윤달에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윤달에는 얼굴에 칼을 낸다거나 그거는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 충전마마입니다. 자, 윤달에 하면 좋습니다라고는 많이들 여러분 들었는데 윤달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윤달에 하면 안 되는 건 어디까지 범일까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저희 감독님이 꼭 저한테 넘겼습니다. 자, 윤달하면 일단 뭘까요, 여러분? 많이들 아세요. 이제는 윤달하면 여러분들 거의 아세요, 어머니들이. 덤으로 사는 달이죠. 또 윤달에는 뭐를 해도, 옛날에 뭐 송장을 뭐 거꾸로 해도 된다, 이 설이 있어요. 윤달에는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파묘할 수 있고요. 산소 손댈 수 있고요. 조상을 다루는 일들은 다 손댈 수 있어요. 또 뭐 옛날에는 뭐 수의도 산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 윤달에는 왜 가능할까요? 하늘과 땅 이 두 신에서 인간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닫히는 달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닫히기 때문에 어떤 벌을 내리지 않아요. 산신 할아버지가 귀를 닫아주는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 산소 이장, 합장, 파묘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집 수리, 화장실 수리, 부엌, 싱크대 수리 어떠한 것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윤달에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윤달에는 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을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이 윤달에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윤달에는 얼굴에 칼을 낸다거나 그거는 안 됩니다. 제가 아파서 수술을,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프지 않는데 성형으로 인해서 무턱대고 여러분들 성형을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날짜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수술을 합니다. 날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파서 하는 수술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 일부러 나의 성형으로 인해서는 윤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상담 받으셔야 되고요. 그 외 윤달에는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산소, 특히 제일 산소가 바쁘죠. 그러지 않아도 산소요, 합장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윤달에 많이 하려고 하시죠. 파묘, 또 여러분들이 이장, 그런 부분적인 거. 그러나 윤달에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상담하실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윤달에요, 제가 합장하고 파묘하고 하는데 또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안에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여자가 산소로 간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윤달에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을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수술 안 됩니다. 칼을 얼굴 이런 신체 부분에 무조건 대는 거는 안 됩니다. 윤달이라고 그게 해당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를 오늘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